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혹시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아이들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됐어요. 저도 이 정보를 결혼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는 단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, 다름이 아니라 각 지역에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랑은 별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대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, 그게 아니더라고요. 종합지원센터 내에 육아지원센터가 있어요. 거기에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데요. 개인 회원과 통합 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개인 회원은 연회비 2만 원에 작은 장난감 두 개를 2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. 통합 회원권은 연회비 5만 원이고요. 사이즈 상관없이 거기 있는 모든 장난감을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. 한 번에 두 개, 3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. 저는 5만 원권을 가입을 했는데요. 가서 보니까 보행기, 뭐 바운서, 뭐 하물며 아이들 조금 여자아이들 컸을 때 자, 가지고 놀수 있는 화장대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사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도 거기에 있어서 5만 원권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 있다면 종합지원센터에 놀이방이 있어요. 근데 그 놀이방을 이용할 때 2만 원권 개인 회원은 한번 이용할 때 4천 원을 내야 하고요. 통합 회원권은 2천 원만 내면 됩니다.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.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그리고 결제 가능한 카드, 이렇게 세 가지를 구비해서 가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가능하고 바로 그날 대여가 가능해요. 사이즈 큰걸 대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남편분이랑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장난감이에요. 별이가 지금 이제 잡고 일어서거든요. 그래서 요거 잡고 딱 일어나면 이 위에 것도 가지고 놀수 있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좋아하고요. 그리고 돌려보면 얘도 한 번씩 이렇게 돌려요.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하는 거 제가 알려줬는데도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돌리는 거. 그리고 짜잔. 요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서 되게 희열을 느끼더라고요.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. 재밌어 보여요. 이게 계속 그 색이랑 이게 화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재밌나 봐요. 그리고 요쪽 이거는 별이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요 위에서 이거 잡고 요거를 또 입에 넣어서 또 이렇게 야금야금 먹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 하나랑 그리고 요거 뽀로로 이것도 잘 가지고 놉니다. 요거 이렇게 누르는 거요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요런 거. 근데 저희 별이가 이 장난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어디 있냐? 아구, 여기 있네? 이거예요. 요 망치랑 요 이게 전화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요거를 들면 저희 신랑이 토르 이러더라고요. 이걸 들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번쩍 들더라고요, 한번. 아무튼 요두 개를 입에다 놓고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.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올게요.